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저 지금 꼭 주목을 해야 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LS증권의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좀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제로 우리가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과연 미국의 대선 누가 승리를 할까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 시장이고요. 하루하루 걸러서 일이 일비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관련 종목들은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업종이 또 수혜를 받고 피해를 받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쨌든 트럼프와 해리스 자체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후보의 수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두 사람 다 좀 성향이 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좀 지을 수 있고 물론 좀 공통된 것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더 강화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분이 예전에 2019년도에도 그 한 가지 정책을 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 계획에 대해서 10조 달러를 쓰자. 그러니까 1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일경 3천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지금 이 뭐 인플레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예산보다 훨씬 좀 크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제 기후 쪽,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쪽에는 더 좀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이제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해리스 이 부통령이 당선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일부에서 역전을 했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만약에 되면 사실 뭐 태양광, 풍력, 또 전기차 같은 이런 이제 친환경주들한테 상당한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좀 정책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완전 그 반대죠. 화석연료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뭐 친환경,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공화당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녹색사기라고 아예 언급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에 돈을 쓰는 거는 굉장한 낭비다. 이렇게 좀 말을 해버렸죠. 그래서 친환경보다는 이제 화석연료 쪽으로 좀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뭐 에너지 쪽이나 아니면 조선업 쪽 이런 쪽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약가이나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약가이나를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 2018년도에도 그랬죠. 당시에도 이제 집권했을 때도 미국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 주가 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복제약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약가를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좀 침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건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그 워싱턴 이제 포스트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에도 좀 드러나 있던 게 맨허튼 프로젝트를 할 거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 하면 AI에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규제 좀 많이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더 완화적이에요. 규제 그래요? 풀어서 민간한테 다 맡기자.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AI를 민간한테 맡겨서 그 시장을 더 키우자. 이렇게 좀 그 언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AI 기술 쪽 우리가 생각한처럼 이게 트럼프 된다고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 후에 대국민 연설을 9시부터 시작하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사실 카리스마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능력 있고 터프하다. 네, 그리고 지금 지지를 한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대선 판국에 너무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루하루 좀 급등락하는 종목 말고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잘 갈 수 있는 업종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어떠한 업종이 있습니까? 사실 누가 되든 간에 네. 좀 공통분모가 있긴 있어요. 네.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약간이나에 반대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네. 이제 그 정책은 약간 좀 낮추자. 미국의 약간가 비싼 건 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이자라는 측면에선 바이오시밀러는 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아마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이제 규제 법안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좀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 근데 이거는 민주공화당이 다 초당적으로 합의한 네.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그 이제 CDMO라 그러죠. 그쵸. 보통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 중국을 대신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공통분모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이 방산 관련해서 이슈들은 좀 많지만 미국이 정말 무기는 잘 만들지만 유일하게 약점이 해군이 좀 약해요. 해군력이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중국과 혹시라도 대만에서 뭔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조선 강국인데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많이 지금 쇠퇴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군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선 우리나라 그러니까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뭐 미국에 그 뭐죠 네. 그 조선소 인수한다 네. 막 이런 게 사실 거기서 뭐 LNG 운반선 만들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군함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뭐 후보가 누가 됐건 간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전력기기 뭐 어젠가 현대 일렉트릭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것처럼 네. 전력기기 업종도 사실 누구냐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종들은 좀 공통분모가 있는데 다만 이들 업종 중에서 좀 선택을 좀 한다면 다른 업종들은 다 많이 못 올랐는데 저는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쪽은 좀 아직은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이오 쪽이 좀 그래도 가장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CDMO 관련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실바이오로직스가요. 네. 지금 로비 금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만큼 그 CDMO 기업의 3위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대선 피할 수 없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고서야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 원고 쓴 게 어제 이제 잠들기 전에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미국이 네. 폭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전략은 좀 저는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너무 대선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게 좋은지는 미리 분석은 해놔야 네.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승부처는 그 미국의 9월달 2차 TV 토론에서 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직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바뀔 네. 수도 있어요. 사실 상황이란 건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붙었을 때 TV 토론에서 뭐 해리스라든가 민주당 후보가 잘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트럼프 대세론이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9월 그 대선 TV 토론까지는 너무 막 이게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실적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오늘도 미국이 빠진 가장 큰 결정타는 저는 알파벳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파벳 네.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1분기에 메타의 그 주커버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AI 투자 많이 하니까 좀 봐달라. 우리 지금 돈 벌기 좀 쉽지 않다 이쪽에서. 네. 근데 인내심 가져달라. 근데 그 이 순차의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심 좀 가져달라. 그렇다고 AI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왜 실망했냐면 그건 알겠는데 돈 도대체 언제 벌어줄 거냐. AI로 벌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못 보여주니까 주가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지금 이제는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되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너네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으로 보여달라. 이걸 원하는 지금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좋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좋은 실적을 내면서 그게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기업들에 저는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 좀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2분기 실적들 잘 체크하시면서 어느 게 좋아지는지를 이제 앞으로 8월 15일까지 아마 발표할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잘 추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슬픈 게 SK하이닉스는 또 실적을 잘 냈는데 또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 알파벳도 실적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AI에 대한 신뢰가 지금 갑자기 깨져버렸어요. 거품론이 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알파벳이 저렇게 돼서 결국엔 AI로 돈을 못 벌면 엔비디아 그 구매하던 이 수요처들이 구매를 줄이면 어떡하지? 그럼 네. 이거 하이닉스도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HBM 수요가 줄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너무 좋죠. 하이닉스 네. 실적 되게 좋고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알파벳 그 실적 발표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갑자기 급락한 것처럼 하이닉스도 시장에서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적 좋은 거 이미 반영됐고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 좀 한 달 더 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좋은 실적에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경계감이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사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질이라고 하게 된다면 실적 그리고 금리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 그리고 살짝은 좀 피해야 되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먼저 얘기하는 게 그 건설과 증권 업종이죠. 건설, 금리가 증권에. 오르면 좀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중에서 건설은 옛날에 부동산 PF까지 겹쳐가지고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건설주도 의견이 좀 갈리지만 네. 최근에 서울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매매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근데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거를 가격을 너무 올라갈 때 제어하는 방법은 결국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보통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건설주도 사실 건설주 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사실 전혀 관심이 없는 섹터라서. 네.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소외받는 거에서도 기회를 좀 찾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도 마냥 그냥 나쁘기만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증권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리가 인하되면 갖고 있는 채권의 평가 이익이 늘어나요. 그래서 네.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도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고 오늘 미국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올라간 업종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두 개 제가 딱 봤던 게 뭐냐면 눈에 들어온 게 제약주가 미국에서 오늘 올랐고 네. 신재생에너지, 그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인데 네. 주가가 12%나 폭등을 했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온 거죠. 뭐죠? 네. 태양광도 결국엔 트럼프 피해주긴 하지만 지금 해리스가 갑자기 좀 앞서고 있고 거기에 금리 인하하면 이 차입금이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좀 어떻게 보면 수혜받던 업종들이죠. 이런 쪽들이 네. 저는 좀 수혜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뭐 건설도 소리 소문 없이 좋은 리포트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건설과 증권,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조금 딥하게 들어가서 애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AI 스마트폰을 또 처음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시장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 애플이 AI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굉장히 우세하더라고요. 네. 동의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늘어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시장은 그걸 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예요. 투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모르는 분은 이제 없어요. 근데 처음에 애플이 인텔리전스라는 AI를 공개하고 나서 첫날 빠졌죠, 주가가. 맞습니다. 근데 다음날 뭐라 그랬죠? 아, 이거 교체 많이 될 것 같다. 보고서들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 그 후로 신고가 나면서 급등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AI가 탑재가 되니까 9월에 이제 생각보다 많이 팔릴 거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팔려도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는 당연히 더 나와야 되겠고 그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정말 애플 아이폰이 더 확산될 수 있을지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질지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 작업이 가을에 펼쳐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생각보다 교체 수요가 또 많지 않아 버리면 네. 주가 이제 급락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팔릴 거는 좀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기대를 엄청 뛰어넘는 뭐 그렇게 폭발적인 그런 성장보다는 저는 왜냐하면 내년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그 올해 나오는 애플 아이폰의 AI 기능이 미국 쪽에 들어가는데 유럽과 중국은 규제 문제 때문에 네. 탑재가 안 됩니다. 올해는. 그러면 미국 쪽은 괜찮은데 중국이 또 주요 매출처인데 이게 판매가 AI가 안 들어가면 약간 좀 모멘텀이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폰의 시계열을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맞추고 내년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 이제 내년에 또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유럽은 네. 들어갈 것 같고 네. 이제 이 애플 아이폰이 이제 규제를 좀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국은 탑재가 되는데 유럽과 중국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좋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 교체 주기가 제가 보니까 이게 4년이 넘더라고요, 보통. 아, 그래요? 오래 쓰시네요? 네, 되게 오래 써요. 네. 근데 이제 21년도에 아이폰 그때 10이 나왔을 때 네. 21년도거든요. 그때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4년 후면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보면 내년이 저는 아이폰이 오히려 더 기대가 클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 어떤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보는 건 좋은데 올해 당장 이거 AI 나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교체할까 이거는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접는 스마트폰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부분에 이것도 대해서. 올해 네. 아마 상반기에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네, 맞아요. 이제 뭐 오늘 또 한 리포트였나요? 어디서 보니까 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공급사들 있잖아요. 네, 그 네. 폴더블폰. 여기에 뭐 만났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누가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이 폴더블폰은 이게 접는 거 있잖아요. 힌지죠. 네, 네. 힌지는 누군지는 아직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실제 이게 이 기사가 사실이면 이거는 이제 애플이 26년도에 폴더블폰 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OLED 업종하고 힌지 업종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계재래 속에 빠진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염승환 이사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